뛰는 금년도 4월 달에 전국대회에서 처음 한번 붙었어요. 네. 그때 4대3으로 경남대학교가 이기고 울산대학을 이기고 했던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울산대학교는 이거 시즌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뚱뚱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지루하다라는 좀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거에서 좀 탈출하고자 중점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한라장사가 백두장사 이기고 막 했던 것도 좀 더 빠르고 각층을 넘으시는 게임을 만들려고. 덩치가 좀 작은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을 화려한 기술로 이겼을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열광을 하더라고요.